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레위기 16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이 얼마나 자신의 직분을 잘 인식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죽는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성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하십니다. 이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먼저 자기 반성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16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8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대속죄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속죄일이라고도 불리며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 유대 나라는 가을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욥키푸르 즉 대속죄일은 제사장 나라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축제일입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며 자연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일입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며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 중의 축제일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364일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년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노동을 중단하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옷에 재를 묻히며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지만 특히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 오직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합니다. 이때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순념소 두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순념소 두 마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인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념소 두 마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질 순념소와 광야로 보내질 순념소는 각각 제비를 뽑아 선택했습니다. 아사셀은 염소라는 뜻의 애지와 가다 급하게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진 아잘이 합쳐진 말로 가버린 염소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 제물로 바쳐질 한 마리 순념소는 수송아지처럼 잡아 피를 받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각각 일곱 번씩 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가 용서받고 지성소와 성소가 거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남은 한 마리 순념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 안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그 순념소에 돌린 후 그 순념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순념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르면 광야에 순념소를 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아사셀 순념소는 이렇게 광야로 보내져 그곳을 떠돌다 죽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 모든 속죄제를 마친 후 세마포 옷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순념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던 사람 역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은 이후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